2024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박지원과 황대현이 17일 1500m 결승 레이스에 이어 18일 1000m 결승에서 충돌하면서 두 선수의 메달이 좌절됐는데요. 이 둘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18일 1000m 레이스 후반 황대현은 선두로 달리고 있었고 박지원은 인코스로 추월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두 선수 간 접촉이 있었고 황대현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박지원도 같이 쓰러지며 박지원은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고 황대현은 경기 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루 전인 17일 남자 1500m 결승에서도 황대현이 선두로 달리던 박지원을 추월하다 박지원이 밀렸고 황대현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또한 지난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황대현이 박지원을 밀어 옐로카드를 받고 실격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황대현의 계속된 충돌로 페널티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팬들은 최근 논란이 있었던 손흥민, 이강인 사건을 빗대어 둘이 싸운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박지원은 충돌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서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대현과 박지원의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무리한 경기 운영으로 팀킬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지만 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아직까지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군 면제를 위해 내년 항저우 동계 아시안 게임 출전이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대회는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면제가 걸려 있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황대현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이미 군 면제가 된 상황인 만큼 왜 무리하게 경기를 해 팀킬을 계속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으로 활동하다 황대현과 법적 갈등이 불거진 후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진, 한국 이름 임효준은 이번 대회에서 500m, 2000m 혼성 계주와 남자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편 황대현의 논란이 터지며 과거 임효준과 황대현의 사건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둘의 관계는 10년 넘게 운동을 같이 하는 룸메이트였고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7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표팀 암벽 훈련 후 쉬는 시간 중 황대현이 암벽에 올라간 여자 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쳐 떨어뜨리는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임효준은 황대현에게 비슷한 장난을 치려고 골반을 잡았는데 바지가 벗겨졌고 이로 인해 엉덩이 일부가 노출되게 됩니다. 당시 별 문제 없이 바로 다음 훈련을 재개하며 훈련을 마무리하는데요. 이후 임효준은 선수촌 숙소로 돌아간 뒤에 황대현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황대현은 이 사건을 빙상연맹에 사실을 알렸고 연맹은 임효준이 당시 한 것이 성추행이면 황대현이 여자 선수에게 한 것도 또한 성추행이라며 선수들 14명을 전원 퇴소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황대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계속 문제 삼으며 언론의 중요 부위 노출이라며 기사를 흘리게 됩니다. 당시 기사에는 성기 노출로 임효준이 동성애자, 성범죄자 등의 악플이 달렸으나 정정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기 노출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명백한 허위 보도였는데 말이죠. 징계가 있기 전 임효준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였고 이에 황대현 또한 형이 진심이면 괜찮다고 답하며 해당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황대현은 계속 피해 주장을 하자 연맹은 결국 임효준 선수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징계 후에도 임효준은 계속해서 황대현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전화 및 문자에 대해 답장 또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직접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았고 경찰까지 부르게 됩니다. 이후 2019년 11월 21일 임효준은 자격 정지로 인해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19년 12월 13일 법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가 되고 2019년 12월 16일 효력 정지 가처분이 승소하자 3일 후 황대현 측에서 임효준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쇼트트랙 노도희 선수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들과 지나치게 과장된 소문들을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서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인터뷰도 진행하였지만 네티즌들로부터 2차 가해를 하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7일 1심 결과 이묘주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며 소속팀 해지와 선수 자격 박탈 그리고 금메달 연금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1심 불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이묘준에 대해 양형이 적다며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구형합니다. 이에 1심 유죄를 본 동료 선수들과 코치가 탄원서를 써주며 해당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증언 내용을 보면 잠시 쉬는 시간에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 서로 장난을 치는 상황에서 황대현 선수의 바지가 내려간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이후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이 다시 시작되고 훈련이 마무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은 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될 일이냐며 허탈해했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2심 판결 결과 무죄를 받았고 판결문에는 황대현이 여선수의 엉덩이를 친 사건과 이묘준이 황대현의 바지를 내린 사건을 별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였는지를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판결문을 보면 무엇보다 황대현은 사건 후 국가대표 선발전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에게 이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축하한다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대현 측에서는 2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담당 검사는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이후 2021년 5월 27일 대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며 이묘준의 선수 자격이 회복되게 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운동하는 남자이며 평소 남자들의 장난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수치심이 들었는지는 황대현 선수만이 알겠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정말 다른 의도가 없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묘준은 이 사건이 진행되며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운동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를 알아차린 유럽과 중국에서 이묘준을 데려가려고 하는 접촉을 하였으나 유럽은 대표팀 제안이 아니었으며 중국은 선수 겸 코치직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묘준은 실질적으로 선수로서 뛰고 싶었기에 국제대회를 나갈 수 있는 중국의 제안이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묘준은 당시 중국의 귀화 제휴를 거절하다 2020년 6월경 1심 유죄 판결 이후부터 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묘준은 대한민국 대표로 뛰고 싶어 빙상연맹의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문의하였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면 귀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당시 이묘준은 연맹 징계로 인해 1, 2년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소속팀 또한 없었기에 운동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케이팅 훈련은 못하고 개인적인 운동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빙상연맹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에 대해 다시 이뤄진다고 하여 이묘준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계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짜고 징계받은 후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려면 2021년 5월 초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야 하고 선발전에 나가려면 2021년 3월과 4월에 있는 국내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스케이팅 훈련을 못하는 상황에서 대회를 나갈 수도 없거니와 3월까지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포기하고 2021년 3월 언론에 귀화 소식을 알리며 중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묘준과 박지원에 대한 황대현의 팀길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